네, 오늘도 비가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나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 나무입니다. 이 나무죠? 여긴 지금 이런 나무도 있어요. 이게 좀 비슷해 보이죠? 제가 하나 잎을 따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. 다시 하나 좋은 걸로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얘는 산딸기고요. 얘는 신나무입니다. 자, 신나무는요, 단풍나무예요. 자, 세 개로 갈라졌죠. 다섯 개로 갈라진 게 이제 고로쇠 나무고요. 일곱 개, 여기 조그만 단풍나무가 있죠. 이렇게 일곱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는 단풍나무입니다. 아홉 개 이상이 바로 단단풍나무고요. 모두 다 가을이면은 단풍이 너무너무 예쁜 단풍나무들입니다. 자, 이 신나무는요, 크게 자라면 거목으로 자랍니다. 엄청나게 큰 거목으로 자라요. 자, 이건 조그만 나무인데, 자, 영상 찍기 아주 좋아요. 설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. 여기. 자, 이 신나무는요, 지금까지는 군복이나 법복, 그 염료 있잖아, 염료. 염료를 채취하는 나무로만 알려졌는데,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, 수액 채취량이요, 고로쇠보다 두 배가 많고요. 칼륨 함유량도 두 배 이상. 또, 나트륨은 더 낮게 나왔고요. 당도는 좀 떨어지지만, 청량감이 뛰어나가지고 한번 맛본 사람들이 다시 찾을 정도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 신나무는요, 껍질을 한방에서 이 껍질을 활용해가지고 눈병, 사지마비, 신경통, 관절염에도 처방을 한답니다. 자, 단풍이 예뻐서 조경수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신나무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